다음 예제는 카멜레온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워크시트 있죠? 워크시트 버튼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운되면 그대로 워크시트에서 기술한 대로 한번 따라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 이번에는 전혀 없어요. 그대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같이 보죠. 그러면은 조금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완성된 코드입니다. 간략하게 구성되는 과정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는 그림을 이렇게 이미지, 녹색 이미지 사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웹캠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린 이미지도 가져오고 블루 이미지도 가져오고 그리고 기타 이미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 해서 새로운 프로젝터 카멜론 한 다음에 트레인에다가 방금 우리 검색했던 이미지들을 넣었어요. 레드 해서 몇 장을 넣고 그린도 넣고 블루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런 테스트 들어가서 마찬가지 테스트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예 트레인 모델 그대로 테스트 하고 여기서 테스트 바이 드로잉과 테스트 위드 웹캠도 있어요. 얼마나 웹캠이나 드로잉을 이용해서 트레이닝된 수준을 그 정확도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메이크 파일 들어가서 그대로 스크래치 3를 연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이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점은 딴 건 없고 백드롭도 마찬가지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린 이름 그대로 잘 지정하셔야 돼요. 스펠링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린은 그냥 그대로 그린, 블루 그리고 레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코드는 백드랍에서 코드 있는 이게 다죠. 스위치 백드랍 투 그린을 넣어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 따라 set color to color라는 variable에 recognize image backdrop image 다음에 라벨입니다. backdrop 이미지는 여기 이미지에서 이미 템플릿에 들어와 있어요. backdrop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이미지를 보고 라벨 그린과 레드와 그리고 블루 중에 하나로 구별을 하라는 거죠. 그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뉴 백그라운드하고 이 브로드캐스트를 카멜레온이 받아서 그대로 커스텀 투 컬러 컬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간단한 내용이죠? 볼까요? 요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그린 들어왔죠? 마찬가지 여기서 만약에 그린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가 블루로 두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블루 바뀌고 레드로 할 때도 마찬가지 레드로 바뀌었죠. 이미지 인식입니다. 그냥 패턴 인식이죠.